자, 그러면 23강. 그리고 이건 어제 알았던 친구들 21, 2강. 아, 21강. 그죠? 아, 이건 어제 나눈 친구들만 받는 거야, 일반 친구들. 자, 그럼 올림푸스 23강을 한다. 21강은 요거 끝나고 하고. 모의고사 범위 아직 들은 사람 없어, 선생님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올림푸스는 11, 2, 3. 21, 2, 3. 요거를 따라 맞추라고. 20일 들어가는 거 맞지? 아니, 그 말을 안 해요. 진도 안 나가고 있어, 21일? 네. 20이 나오고 있어, 20이 나오고 있어. 23만 하고 있어. 뭐, 어쨌든 그래도 어제 했으니까 21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범위가 그럼 뭐야? 확실하죠. 모의고사를 아직? 이거 두 번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이야. 시험이 13일이라 늦어서 더 들어갈 거야. 아니 근데 그게 교과서는? 교과서 안 나가요. 아예 안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올림푸스만? 모의고사 네. 들어갈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이었어? 아직은 말씀이 없으셔?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한데.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마 법이 나오면 문자 날리고. 자, 그러면 23강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문은 4개. 장문 독해가 들어가서 지문이 4개. 자, 그러면 23강에 11, 12번. 나도 내가 읽었구나. 와, 자, 인상파 화가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봤냐? 자, 첫 번째 문장. Unlike 하면 like의 반대말, 뭔가 달리. 그래서 Unlike previous artists who chose subjects from history or mythology. 그래서 아하, 역사, 히스토리나 아니면 미톨로지, 신화에서 그 주제들을 선택을 했던 예전의 화가들과는 달리 Impressionist, 아, 인상파 화가들은 painted the everyday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일상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다. 특별한 건 없지? 후라는 관계대명사, 직격관계대명사 나온 거. 그래서 they were in fact 실제로 그들은 the first artists 최초의 예술가들이었다. 뭐 했던? To consistently work outside 일관되게 consistently 일관되게 야외에서 작업을 했던 최초의 예술가들이었다. 뭐 형용사도 있고 하나 나와 있고 기억해야 할 어휘 consistently 기억해두고. 다음 since they had to paint quickly to capture the effect of light on an object. 그들은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왜? 뭐뭐하기 위해서 to capture, 포착하기 위해서 the effect of light, 빛의 효과를 어디에 비치는? on an object, 한 사물에 비춰지는 빛의 효과를 포착해내기 위해서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they did not sketch, 그들은 스케치를 하지 않았고 or, 혹은 plan their paintings in advance, 미리 그림을 계획하지도 않았다. But, 그러지 않고 오히려 worked immediately from nature. 그치? 실물을 모델로 해서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즉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단어의 from nature 실부를 모델로 하여서 아니 자 그래서 realizing that the eye rarely sees anything that is perfectly still 그러면 realizing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as they realized 그들은 깨달았었기 때문에 과거야 아니 그래서 분사구문이 돼서 똑같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분사구문 된 거고 근데 realizing 뒤에 that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나왔는데 the eye rarely sees 그치? 아 시제 일치를 어겼지 요거는 사실로서 과거랑 현재랑 앞으로도 똑같다고 보는 내용이라 그냥 현재로 쓴 거야 눈이 좀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근데 어떠한 것을 anything that is perfectly still 완전히 정지해 있는 어떠한 것도 눈은 좀처럼 보지를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they did not give hard outlines 그래서 그들은 뚜렷한 윤곽을 그리지 않았다 to their subject 그들의 그림 대상에다가 but instead 오히려 대신에 painted them 그 대상들을 그렸다 with loose large brush strokes 그래서 느슨한 loose, large, 커다란 붓의 놀림 brush strokes 그러니까 느슨하고 큰 붓놀림으로 그 대상들을 그렸다 as they created 그래서 역시 또 분사구문 됐지 creating the illusion of movement 아 움직이는 착각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어있네 선생님 그럼 anything that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what 그로 끝나면 안 되고 whatever. 그렇지 whatever로 바뀔 수 있겠지 원하시면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s that은 what로 되겠지만 뭐든지 다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is perfectly still의 is 시제일치 예외 쓰인 거고 sees 역시 시제일치 예외 그 사이에 대절 그거 기억해 두고요 대신 자 그럼 rather than ing 쓰인 거 보니까 이건 접속사가 아니라 instead of랑 같은 의미로 쓰였지 instead of mixing colors on their palette 그들의 팔레트 위에 색깔들을 섞는 대신에 they dab 하면은 가볍게 두드리다 그래서 B가 하나 더 붙으면서 과거가 됐지 they dabbed pure colors 그는 순색을 가볍게 두드렸다 side by side 나란하게 순색을 가볍게 두드렸다 directly on the canvas 그지? 화폭에다가 직접 색깔을 두드렸다 스케치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지 자 궁금한 거 있나 쭉 봅니다 뭐 딱히 뭐 두드러지게 어? 뭐가 어필? 쌤이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어디 어필을? 맨 밑에 맨 밑에 자동차라고 네. 어표가 어디 나와? 저 colors appear 폼 다음에 맨 밑에 appear 더 컬러를 좀 이런 거는 쌤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설명 안 해주시는데 혹시 그 거기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안 나와 있네? 뒷장에 있지 않나? 네. 아니야 여기 없는데? 원래 여기 한 문장이 더 있어야 돼 오, 시원하네. 한 문장이 빠졌네. 불러봐. 불러봐, 빨리. From closer. From closer. From, from. From? 아, 이거 오타야, 그럼. From. From closer. Closer. 아, 가까이에서 보면. The colors appear different. The colors appear different. Appear. Different. 뭐라고? Different. 달라 보인다. 내가 만든 거. 아, 세미콜론 있고. 아, 요걸로 언급하셨다고? 네. 쌤. 아, 뭐뭐처럼 보인다. 달라 보인다. 또. 자동사니까 이게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네. Appear. 수동태가 안 된다. 마찬가지에도. 다 자동사니까. 디프런트 그리고 세미콜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그 다음에.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에서 보면,
However. However. 그러나 멀리에서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그 색깔들은 달라 보인다. 하지만 멀리에서 보면 They blend together. They blend together. 아, blend. 그들은 어우러진다. 함께. 그쵸? 네. 아,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그 색깔들은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멀리에서 보면 그 색깔들은 함께 섞여 보인다. 이런 얘기네. 그치? 아, 오케이. 또 하나 문장이 빠졌네. 오케이, 빠져있는 문장 이거야. 지금 프린트를 받아서 보고 보는 친구들은 요거를 써놓으면 된다. 그리고 form이 아니라 from이지, from. 오케이, 궁금한 거 보세요. 인상파 화가의 특징. 자, 됐으면 13, 14번으로 간다. 13, 14번은 뇌 속에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전두엽에 지배를 받는 청소년들과 어차피 얘기 맞잖아. 하지만 지금 영어치만. 자, 이거를 보면 된다. 아, 블랙 거 내리면서 사. 자, 13, 14번. When it comes to money, 뭐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동명사가 쓰이지 보통, 명사가 쓰이는 것처럼, 자, 돈에 관해서,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take risks, 아, 위험을 감수한다. 하이픈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some take risks in stocks,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some take risks in casinos.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And some in a $900 pair of shoes. 어떤 사람들은 900달러짜리 신발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데. 자, 그럼 it seems that. it는 가수어, 대리아 진주어. 갭 이하처럼 보인다. risk taking.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is a product. 하나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of the interaction of two brain networks. 아, 두 개의 뇌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it seems that 가주어 진주어를 썼는데 밑에 설명 보면은 잘못 나와있지. 동사 seem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지? 두 가지로 보는데 it가 뭐야? 가주어. 그렇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걸 가주어로 보고 이걸 진주어로 보는 두 번째로 보는 거 이때 강조기 강조 구문은 아니고 강조 구문은 비동사랑 함께 쓰이는 거고 그거는 뭐야? 상황을 설명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비인칭 주어가 왔는데 쓰임지는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얘는 그래서 보어자를 이끄는 접속사로 보고 뭐 일정의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무난하고 그럼 이거를 주어 동사고 또 뒤에도 주어 동사 있으니까 단문으로 바꾼단 말이야 어떻게? 여기 있는 take risking을 앞으로 보내서, 그지? take risking. 아,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니? seems, 그 다음에, to be a product.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야. 아, 하나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치? 보통은 by product, 그래서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의 산물로 해놨어. 그니까, 뇌의, 두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하이픈,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The Social Emotional Network Social Emotional Network 사회정서적인 네트워크인데 Which is sensitive to social and emotional stimuli 사회적, 정서적인 자극에 민감한 그러한 사회정서적 네트워크 그럼 Which is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하고 sensitive 기억해야 될 거고 예민한, 민감한 그치? sensible은 뭐고? sensible 이거는 분별 있는, 똑똑한 이런 얘기지 그러면 sensory는 뭐고? 이거는 그냥 감각, sense라는 것의 형용사 감각의 그러면 sensational은 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선풍적인, 선정적인
뭔가 좀 낚시를 하려고 김희선 알몸 그랬더니 클릭수가 천만이야. 들어갔는데 다 김희선이 알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포토샵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지. 유명했던 성 매매 현장. 그리고 딱 클릭해 들어가 봤더니 성 팝니다. 가격 20억 뭐 이러고 진짜 성이 나타나 있고 그런 것도 꽤 있지. 형님, 자 그래서 결국은 주택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되고 사회적인 자극들과 정서적인 자극들, 원래 스티뮬라인데 너희들 스티뮬리로 많이 알고 있던데 스티뮬러스, 스티뮬레이트가 동사지. 자극하다. 원래 단수는 뭐야? 스티뮬러스. 이게 단수. 그래서 복수가 스티뮬라이. 이게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극들, 사회적인 정서적인 자극들에 민감한 사회 정서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더 코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그래서 인지적인 통제 네트워크인데 역시 생략 가능한 which is involved in executive functions. 뭔가 집행의 기능에 관여하는 인지 통제 네트워크이다. Such as 예를 들면 planning ahead 미리 계획을 하고 and self regulation 자기 규제와 같은 미리 하는 계획이나 자기 규제와 같은 뭔가 집행 기능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그런 인지 통제적 네트워크. 그 두 네트워크 상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in adolescence 사춘기 때는 The social emotional network, 사회 정서적인 네트워크가 shines, 빛을 발한다. Why? 반면에, the cognitive control network, 바로 인지 통제적인 네트워크는 gains strength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게 된다. 즉, that is why, 이렇게 쓰였네. That is that가 뭐랑 반대고? 여기들 예전에 쓰인 표현을 하면은 for this reason 이러한 때문에 that is why this is why it is why 그치? which is why 여기가 결과 그래서 이쪽이 원인 형님 반대말이 because because 뒤에 원인 앞에 결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소울을 쓸 자리에 이거를 사용한 거지. Hence. 또 뭐 있니? Therefore. Accordingly. 따라서. Consequently. 그 결과. Subsequently. 그 결과. As a result. 다 무슨 관계? 인과관계. 어제 이제 3학년들이 연계교재 다 끝나서 실전 문제들을 45분 동안 이제 듣기 빼고 한 2회 정도씩을 실전처럼 푸는데 틀리는 거 보면 요즘 이제 논리력,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이런 거에서 틀리는데 3, 4번에 끈적끈적한 엿을 요즘 되게 많이 두는 추세야. 출제위원들이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정답이다 싶은 걸 미리 던져준다고. 그런데 빈칸도 마찬가지고 틀렸을 때 다시 한번 거기다가 살짝살짝 옆에 계산을 좀 해보라 그러면 뭐야? 안 틀리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막 추상적인 내용을 계산을 계속하니까 틀리는 거야. 계산해볼래? 365 곱하기 24 곱하기 10 10년 동안 그치? 24시간 내내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 머릿속으로 계산해봐. 할 수는 있겠지. 복잡하고 시간 많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에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냅다 계속 머리만 쳐다보는 거야. 순서 잡을 때도 그래서 뭐 이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버리고 논리적으로 안 나와. 그냥 옆에다가 이게 말하고자 하는가 뭔지 살짝만 요약하고 요약해놓고 무관한 문장도 딱 문장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체적인 요지랑 관련성을 따져보면 되는데 머리로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장문도 세 문제짜리 못 맞출 만큼 시간이 부족하게 계속 그거 고민하다가 나중에 정답은 틀리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지?
365 곱하기 24 곱하기 10을 그냥 간단하게 써서 한 친구들은 빠르면 20초, 30초 만에 푸는데 이걸 암산으로 하면은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틀리게 되고. 영어도 똑같거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도 함정을 일부러 막 쑤셔 박아놓는 거야. 정답이 5번인데 3, 4번쯤에 요쯤이니까 비슷해 보이지 이놈아 하고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자주 출현하니까 조금 계산해서 푸는 습관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that is why 앞에서 말한 그 이유를 얘기한 거야. 이제 사회정서적 네트워크는 어렸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바로 인지통제적인 그러한 네트워크가 발전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shines는 develops를 대신한 거지. shines. 야, 샤인의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되니? 지금 샤인이는 활동을 잘 하나? 두 가지로 변하지. 샤인, 션, 션. 샤인, 샤인드, 샤인. 이게 자동사지? 빛나다, 빛을 발하다. 그건 뭐야? 빛내다. 뭐야? 막 퍼지지. 윤을 반짝반짝 닦는 거야. 빛을 내다. 광택을 내다. 어? 광택을 내다? 그냥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teenager does not think twice. 아, 10대는 twice를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About dropping a few hundred bucks. bucks가 뭐야? 달러지의 구어체라고 보면 되지. On a new smartphone or tablet PC. 아,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대해서 수백 달러를 써버리는 것, dropping, 써버리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whereas, 반면에, an older adult, 나이가 좀 더 든 어른은 will do his or her best,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To plan out 하니까 철저하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Which service station, 어떤 주유소가 has cheaper gas, 더 싼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왜? To save a few pennies, pennies는 동전이지, per gallon, 1갤런당 단지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주유소가 더 싼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계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괜히? 그래서 충동적인, 10대들은 충동적인 결정을 잘하는 거고 어른들은 이렇게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네. 자, 궁금한 거 한번 보세요. 쭉. 괜히? 그 왜 지니 램프에서 왜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잖아. 밀리언 덕스 그랬어. 밀리언 덕스. 그랬더니 지니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그지? 아, 원래 밀리언 벅스라고 그랬나보다 이 녀석이. 욕심만 부리고 100만 달러만 주세요 그랬는데 100만 마리 오리가 나와가지고 오리집을 하고 있다 그러지. 자, 그럼 이제 장문 독해로 간다. 15, 16, 17번. 15, 16, 17번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겠네. 아주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은 법 쪽의 한 여성이 창피했던 이발을 얘기해주는. 자, 15, 16, 17. 어느 한 법 쪽의 여인의 굴욕이라는 스토리텔링이야. 별거 없다. 자,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I attended. 타동사다. attended to 하지마. attend to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갖다 주목하다고. attend on 그러면 누구를 보살피다. 자동사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attend가 어디 어디를 참석하다. 그래서 이거는 타동사로 쓰이는 거야. 어디 어디를 다니다 참석하다. 근데 자동사 뒤에 전치성은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지. 얘는 attend on 그러면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attend to 그러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 attend 다니다니까 타동사야. 다녔다, 참여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I attended an annual celebration.
매년 열리는 축하 행사에 다녀왔다. 근데 어떤 축하 행사니? That is sponsored by a group of attorneys. Attorneys가 변호사, lawyers, attorneys. 그래서 한 집단의 변호사들에 의해 후원을 받는 매년 열리는 축하 행사를 참석했는데, with whom 그 변호사들과 I worked regularly. 과거이긴 해. 나는 뭐야 정기적으로 함께 일을 했었던 그런 변호사 집단에 의해 후원받는 축하 행사에 참여를 했다. 근데 on the way 가던 길에 I picked up a friend. Picked a friend up 이래 되지. 나는 한 친구를 태우러 갔고. 근데 who? 그런데 그 친구는 was also a woman in the legal business. 아, 역시 법률 관련된 사업계에 근무하는 한 여성이었다. 근데 when she came to the door, 그녀가 문으로 왔을 때 I was surprised to see her. 나는 그녀를 보고서 놀랐다. 근데 어떤 모습이야? In an exceedingly revealing evening gown. Exceedingly라는 지나치게 revealing, 몸을 드러내는 evening gown, 야회복을 굳이 입고 있는 그녀를 보고서 놀래려 빠졌다. 오, 승현이가 제일 좋아하네. 자, her evening gown, 그녀의 야회복은 was unexpectedly too much. 예상외로 너무 지나쳤다 for the event, 그 행사에는. 그럼 a single woman, 아, 독신 여성인 she, 그녀는 was obviously trying to look, 아, 보이려고 분명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핵심 포인트. As attractive as possible, 가급적이면 매력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그지? 부사가 아니라 요 주어 동사를 갖다가 she could를 possible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In the hope of니까 어떤 희망에서 appealing to, 이번엔 appealing to 어디어디에 호소하다지. Appealing to the single man, M-E-N이래. 독신 남성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려는 희망에서. Who would be at the party? 아, 파티에 참석하게 될 독신 남성들에게 호소를 할 만한. Appealing to. 그러면 한마디로 홀려버리는 거지. Fascinating. 주술을 거는 거. 아브라카타브라. Charming. 이런 거. 또 없나? 매력적인. Attracting. 끌다. Attracting. 이제 끌어당기다. 이게 이제 매혹적인. 그지? 파티에 참석하게 될 독성 남성들에게, 독신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희망에서 가급적이면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자, however, 그러나, what she didn't consider was, 관계대명사 what절, 그녀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was that 이하였다. Most of those men, 그 남성들의 대부분이 would be accompanied by, 기억해라, accompanied. Accompany가 뭐라고? 그렇지. Company는 친구라는 뜻이 있지. 친구를 보면, Company! 함께 가자. 이게, 동반하다. 그래서, was accompanied, would be accompanied by their wives or girlfriends. 아내들이나 여자친구들과 동반을 할 거라는 것이었다. 독신 남성들이 아니라 대부분 유부남이나 여친이 있는 남자들일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When we eventually arrived at the party, 우리가 마침내 파티에 도착했을 때 We noticed immediately that girl, 우리는 즉각적으로 데디아를 알아차렸다. 접속사 that My friend was the only one, 내 친구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Who had chosen, 내 붙여놓고 과거 완료 was가 과거고 noticed가 과거인데 선택을 했던 to make this particular impression, 아, 이 특별한 인상을 주는 것을 선택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즉각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출하는 의상 야회복을 입은 유일한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the rest of the women, M-E-N이네, 그 여성들 나머지는 were dressed,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Conservatively, 보수적으로, 뭐 여기서 수수하게 해놨는데 in suit, 정장이나
were sophisticated dresses. Sophisticated는 여기서 교양 있는, educated 이제 뭐 정교한, 복잡한 이렇게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교양 있는 옷을 입고서 보수적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So they were obviously trying to look their best. 그들도 분명히 그들의 최선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다. But, 하지만, they were not trying to impress anyone. 그들은 누구도 인상을 이제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았다. With their revealing looks.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지, exposing. 이거 대신에 쓴 거네. 몸매를 드러내는 revealing. 아, 뭔가 몸매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외모로, 그지?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after all, 결국, the man at the party,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은 avoided her like the plague. 마치 전염병처럼 그녀를 피해 다녔다. In front of their wives and girlfriends, 그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들 앞에서 they did not want to pay attention to an improperly dressed woman. 부적절하게 차려입은 여성에게 관심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기억해야 할 어휘, improperly, 부적절하게. So while looking gorgeous was important to my friend. Gorgeous, 끝내주는 거지. 멋지게 보이는 것이 내 친구에게 중요했었지만 she quickly regretted, t가 두 개구나, 그지? 이음절 regret, 그래서 t'd.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후회를 했다. To sacrifice가 아니라 sacrificing her professionalism on that occasion. 그 행사에서 자신의 직업의식을 희생시켰던 것을 재빨리 후회했다. 그러니까 외모로 끌려고 했다가 괜히 망신을 당한 그러한 일화. 여기서 to sacrifice를 쓰면 무슨 뜻이에요? Regret는 왜 막장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지? 한 남자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학비도 없는데 한 여자애가 은행 직원으로 대학을 포기해가면서 그지? 학비를 대주고 얘가 로스쿨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지. 그리고 여자를 버리지. 그리고 대기업에 갑자기 취직을 하지. 대기업에 변호사로. 그래서 그 대기업 딸하고 그지? 약혼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를 차버리면서 이 여자가 자꾸 찾아오니까 그러잖아. 아, 유감스럽지만 뭐라고 하니? I regret to say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랑 같은 거야. 아, 말하게 되어서 참 유감스러워.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야 이건. I don't love you anymore. 난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여자가 또 두 번 세 번 찾아오니까 확 미쳐버리지. 그럼 여자는 어? 하고 쓰러지면서 배를 잡고 그리고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러면서 아예 이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회사에 청소부로 나타나지. 식당 모조로. 그럼 또 그 대기업에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요리사 주방장이지. 또 이 여자랑 또 눈이 맞아서 이제 복수극이 막 펼쳐지고. 그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란 얘기야. 또 궁금한 거. 룸이 자동사 멀리서. 룸이 자동사. 룩. 단독으로 쓰이면 자동사. 룩. seem. appear. 아, 보통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구. 혹은 전명구. 이렇게 쓰이는 거야. 전체 자면서 뭐뭐처럼 보이다. He looked happy. He looked like an angel. 이런 식으로. 자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look at 그러면 쳐다보다. Look over 그럼 넘겨보다. 이제 간과하다. Look into 그러면 들여다보다 하니까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달라붙는 거지. 또 그래서 여기 gorgeous가 gorgeously가 아니라 looking gorgeous는 끝내주게 보이는. Wow, you look gorgeous. 야, 너 끝내주는데. 우리말의 고저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자, 그럼 이제 23강의 마지막 18, 19, 20번. 이거는 함무라비 코즈라 해서 함무라비 법전.
최초로 기록된 법전이다. 자, 봐라, 장문독해. 자, 함무라비 was the king of Babylonia. 함무라비는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는데, 근데 바빌로니아는 which is an ancient civilization in present-day Iraq. 아, 현대의 이라크가 있는 곳의 고대 문명인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다. 그럼 near the end of his reign. reign 그러면 통치 기간이지. 그의 통치 기간의 말 무렵에 함무라비 issued. 함무라비는 발표했다. One of the first written codes of law. 최초로 쓰여진 법전 중에 하나를 in recorded history. 아, 기록된 역사상 최초로 쓰여진 법전들 중에 하나를 발표했는데 which 그런데 그 법전은 spelled out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The rules for his citizen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지 지켜야 할 규칙과 and the punishments for law breakers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the very concept of laws 바로 그 법의 개념 근데 어떤 법? that applied to everyone 모두에게 적용되던 바로 그 법의 개념은 was 이었다. 바로 an unheard of novelty 바로 들어보도 못한 이거 뭐니? unheard of 유례 없는 unprecedented 아 전례 없는 뭐 유례 없는 그런 거지. 그 한마디로 최초의 그런 거랑 다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례 없는 novelty 신선함이지 신선함 그지? In Hammurabi's time 아 함무라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그지 전례 없는 신선함이었고 왜? 그러면 관계부사 외에는 그런데 함무라비 시대 선행사로 받아서 그런데 그때는 most societies were governed 대부분의 사회는 통치되었다 only by the momentary impulse of their tyrannical rulers 그들의 전제 지배자들의 그지 전제 군주들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momentary 기억해야 된다 momentous는 뭐고 momentary는 아 요거는 temporary 요거랑 모양새 똑같지 temporary가 뭐야? 일시적인 그렇지 일시적인 순간적인 일시적인이고 얘는 순간순간이 뭐한 거야? 중요한이라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놔라 그래서 momentary 일시적인 temporary impulse는 충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이 전염을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야 그치? 전염을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지 우리 때도 그랬지만 아 전제 군주의 충동 근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만 지배가 되었던 시대 즉 함무라비 그 시대에 정말 유례 없는 신선함이었다 되니? 그런데 the code itself however 그러나 그 규정 자체는 was extremely cruel 굉장히 잔인했다 by modern standard 현대 기준으로 볼 때 민섭이 왜? 네? 봉투에 왜? 아, 뭐가 들었나? 아까 보니까 봉투가 하나 비둔? 판결 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함무라비 prescribe 하면은 규정하다지 함무라비는 prescribed 규정했다 The death penalty 아 사형이라는 것을 for even minor violation 심지어는 사소한 위반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규정했다, prescribe. 되니? 자, 넘겨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what women이네? women who entered the bar. 술집에 들어간 여자들. the men who gave refuse to runaway slaves. 도망간 노예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남자들. and, 그리고 wives who left their husbands without good cause.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들을 떠났던 아내들 이 모두는 were or subject to 무엇을 받아야만 한다 be subject to 모두가 받아야만 했다 무엇을 capital punishment 이게 바로 뭐야? death penalty 기억해놔라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다 없는 나라다? 있다 있긴 있나? 있는데요
있는데 10년 이상 실행된 적이 없으면 없는 나라로 간주돼요. 사용제도입니다. 어쨌든 다 사형을 받은 거야. 술집에 여자가 들어가면 사형. 좀 심하지? 두 번째 건 이해가 되잖아. 도망간 노예들을, 그 당시에 노예를 탈출하게 일시적으로 제공했으면 그 사람들도,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들 다 사형의 대상이었대. 자, 그런데 The King's Scribes, 스크라이브, 이게 글을 쓰다의 스크라이브거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함무라비 왕의 서기관들은 wrote the laws, 법안을 썼는데 어디다가? On a black stone pillar, 검정색 돌 기둥에다가 써놨다. 근데 that was dedicated to, 오로지 무엇무엇에 바쳐졌던, 이제 be dedicated to. 그럼 that was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니까. Dedicated to the God of Justice, 정의의 신께 바쳐졌고, and displayed in public, 대중들에게 전시가 되던 검정색 돌 기둥에다가 법을 썼다. 그럼 in the inscription, inscribe가 새겨넣다니까 그 명사형 inscription, 그 비문에 함무라비 called on 하면 요구했다, demanded, called on까지. 함무라비는 요구했다. All coming generations, 모든 다가올 세대들은 이제 to observe, 뭐야? 준수하도록 called on. 뭐라고? 요구한 거야. 그리고 to observe 쓴 거지. 모든 다가올 세대들은 준수하라고. 치아 준수 반스가 무슨 반스라 그랬니? 노란 반스. 노란 반스 말고. 걔는 주로 빨간 걸 즐겨 입고. 치아 준수 반스는 무슨 반스? 어쩔 반스, 억쩔 반스. 이게 준수. 경민 누나한테 알려드려. 아, 진짜. 그럼 뭐야? 발언 관찰은 뭐야? observation. 안 까먹을 거 아니야. observation은 저는 반스, 준수 반스. 시아 준수는 걔랑 헤어졌지? 아니. 한이가 나한테 전화 왔어. 오빠, 준수 오빠 계속 만나야 돼. 그래서 아니 헤어져. 그 다음날 헤어졌다 그러대? 꿈에 나타난 거 나한테. 꿈에 나타나서 준수 오빠랑 계속 사귈까? 그러길래 그냥 헤어져. 그랬더니 다음날 딱 기사가 났대. 신들렸나봐. 좀 있으면 봐라. 김태희가 요즘 슬슬 모습을 보여. 선생님한테 나타나서 오빠 재훈이랑 헤어질까? 지훈인가? 정지훈인가? 헤어져. 아마 일주일 후쯤이면 기사 날 거야. 놀래지들 말고 그냥 원래 예정돼 있던 용스트라다무스. 용스트라다무스. 이거 맞은 뒷자리 까세요. 뒷자리는 이미 깔아놨어 저기 남산에. 니들 나중에 여자친구 세면 대학 들어가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얘가 확실하게 네 여자친구가 아직 안 된 상태야.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으니까 이 골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달라. 장자몽 비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야.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도서관에서 주역도 좀 공부하고 막 64개 만들어 놓고 우와 천천 옛날에 사심 없이 그걸 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운을 읽었다 그러잖아. 신사임당 여사님께서 기운을 읽으셨대. 하늘을 다 보고 오늘은 아주 큰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다 보셨대요. 됐냐? 그래서 모든 다가올 세대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the laws, 그 법을 준수할 것을. And, 그리고 not to alter, 바꾸지 않을 것을, alter. alter가 바꾸자고. 그러면 alter는 뭐니? 생긴 건 다른데 사운드는 비슷하지. 요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단, 제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바꾸다, change지, turn, transform, convert. 바꾸지 말라고 요구했다. 뭐를? The law of the land.
그 땅의 법을 which I have given. 이것도 직설법을 쓴데 have given이자 지금 말하는 거잖아. All coming generations to observe the laws and not to alter the law of the land which I have given.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준 이 땅의 법을 바꾸지 말지어다 하고. 근데 좀 이상하네. 뭔가 좀 제대로 안 맞지. I have given을 썼다는 건 내가 준 땅의 법안을 바꾸지 말아라. 그러면 I call on 이런 식으로 현재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집어넣으면 그게 딱 말이 되겠네. 괜히? 자, 그럼 Future Kings Hammurabi said. 아, 미래의 왕들은 함무라비가 말하기를 Must keep the rule of law. 그 법의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Rather than, 여기선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govern, 통치하기보다는 according to their own impulses, 자신들만의 충동에 따라서 다스리기보단 다시 법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다. So the notion that 어떤 생각? Rulers could not randomly change the laws, 그지? governing their citizens. 이 대표의 정체는 뭐니 그럼? The notion that rulers가 주어, could not randomly change가 동사, the laws가 목적어, governing their citizens는 laws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 그렇지, 동격의 접속사 대. 자신들의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는 법안을 함부로 통치자들이 바꾸지 말아야 한다. 바꿀 수 없다. 라는 그 생각이 was a revolutionary concept. 바로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23강을 푼 거고. 잠깐만, 어제 21강 안 좋지? 어제는 21강을 했고 22강 지난번에 했나? 네. 아, 그럼 22강부터 그럼 이제 다음 주까지 다 풀어오면 되겠네. 정말 오케이, 요게 22강. 23강은 장문 독해는 빠졌어. 그러면 21강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21강은 나눴다가 22, 23강은 먼저 하고 21강은 이번 주에 수업하려고 하는 팀들이 해주실 거 아니야. 보이고 사.